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바디 스윙과 암 스윙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골퍼분들에게 이 바디 스윙과 암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 스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드 나갔는데 너무 공이 안 맞는다, 그런 골퍼분들의 질문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디 스윙과 암 스윙 무엇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둘 다 필요한 스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디 스윙. 바디 스윙이라는 것은 이제 바디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바디 스윙이라 함은 천천히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이 그립 끝이 타겟 방향으로 가면서 몸통이 돌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된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디 스윙, 또 바디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백스윙에 가서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과 왼쪽 무릎이 회전이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지게 되면 클럽 페이스 보이죠? 그대로 돌면서 네,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 이제 오른쪽 손목의 힌지와 오른쪽의 밴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암스윙 같은 경우는 왼쪽 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행위를 이제 암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왼쪽의 벽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막아주고 이 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보내주는, 손목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는 행위를 이런 암스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왼쪽 벽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몸통의 꼬임과 몸통의 풀림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골프 스윙은 평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 나가면 아이언샷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바디 스윙으로만 골프를 친다, 오직 암스윙으로만 볼을 친다, 이렇게 한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디스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왼쪽 벽을 잡아놓고 손목을 터는 것보다는 몸통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골퍼분들이 백스윙 가서 벽을 잡고 이렇게 탁탁 던져주면 임팩트 때 손맛이 아주 좋죠. 이렇게 쫙쫙 붙으면서 기분도 좋고 올라가서 딱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우리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스윙을 보면 손이 어디에 있죠? 아마도 그렇게 치시는 분들은 오른쪽 주머니 라인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열이 있다면 8명 또는 9명 정도가 절대 앞쪽에 이렇게 포핸드 상태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임팩이 만들어집니다. 뒷땅과 탑볼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몸이 멈추지 않고 백스윙 가서 천천히 다운스윙을 하고 그립 끝이 타겟으로 가다가 뒤로 빠지면 이 스퀘어가 되면서 좌측에서 이 포핸드가 되는 손장난 또는 털어주는 행위 없이 그대로 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스윙의 메커니즘은 지금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바디 스윙의 차이점,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 바디 스윙, 왼쪽에서 하는 스윙 레프트, 왼쪽에서 만드는 아이언 바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암 스윙은 어떤 때 많이 해야 하느냐, 경사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드는 평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 발을 조금 더 잡아놓고 클럽 또는 팔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왼쪽 오르막, 왼발 내리막, 뭐 발끝 오르막, 그곳에서 몸을 이렇게 함께 계속 사용하면서 손목과 팔을 자제시키면서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여드릴게요. 라이가 안 좋다, 그럴 때는 오른쪽 발을 조금 더 묶어놓으세요. 묶어놓는다는 것은 오른쪽 발을 조금 더 잡아놓고 암의 느낌을 가져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드레스 하고 네,
저도 암스윙을 굉장히 좋아해요. 암스윙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백스윙 때 왼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 왼팔과 가슴이 가까워졌죠. 다운스윙 때는 오다가 일정 부분이 지나치면 왼팔과 가슴이 멀어진다. 이 보통 한 명치 정도, 위치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왼팔과 가슴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왼쪽 팔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왼팔과 가슴이 오다가 멀어지는 형태로. 그래야지 볼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디스윙이 되기도 하고 암스윙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발을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팔과 가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걸 암스윙이라고 해야 하나요? 바디스윙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도 몇 프로 바디스윙, 순도 몇 프로 암스윙,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골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같은 경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들이 바디를 많이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경사에 따라서 암을 많이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팔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목으로만 쳐야 할 때도 있어요. 다양한 경사지에서는 말이죠. 우리 골퍼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필드라는 곳은 자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가서 왼팔과 가슴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다운스윙 와서 팔과 가슴이 멀어진다. 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몸통의 꼬임. 꼬았죠. 여기까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 몸통을 썼죠. 그리고 나서 팔과 가슴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팔을 뿌리친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디든 암이든 팔을 뿌리치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백스윙 와서 이렇게 팔과 가슴을 뿌리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발을 붙여놓으면 진짜 그거는 팔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 발을 붙여놨다고 해서 오른쪽 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주먹을 뻗는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주먹을 타겟으로 뻗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오른쪽 발을 뒤로 눌러서 밀어주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뻗게 되죠? 이렇게 뻗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칠 때도 팔이 사용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른쪽 발, 백스윙 때 꼬았다가 와서 오른쪽 발을 밀어서 뻗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뻗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백스윙 가서 와서 이쪽을 밀어주고 오른팔로 공을 또는 왼팔로 공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힘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바디턴에서 여기에서 오른발하고 이 몸하고 같이 이렇게 팽그르르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그게 바디턴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팔 썼다고 해서 이게 암스윙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암스윙 같은 경우는 손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확실히 좀 던져지는 느낌이 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절한 이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팔도 바디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오른쪽 발을 지면에 홀드시키시고 지면을 밀어주는 힘을 가지고 이 팔 또는 클럽을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쭉 쭉 오른쪽 발을 묶어놓고 치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회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더 강한 체중이동,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왼발로 체중이동을 한다거나 왼발로 회전을 하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안쪽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골퍼분들이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우리 그립 밟아놓고 연습하세요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올라가서 엄지발가락 이 부분을 밟아주면서 밀어주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가서 바디스윙이라고 해서 팔 몸에 붙여놓고 바디턴. 자, 어때요?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바디턴 거리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바디턴이라는 것을 비하하시는 분들이 야 이렇게 팔을 안 쓰고 어떻게 바디로만 거리가 나가? 이렇게 또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스윙을 몸 하나도 안 쓰고 아 이렇게 팔로만 치는 거 암스윙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암스윙이라고 해서 몸통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몸통을 사용을 하지만 이 팔과 손목의 사용량이 조금 높을 뿐이지 몸통의 꼬임과 체중 이동과 회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암스윙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너무 암스윙, 바디스윙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팔을 이렇게 좀 잡아놓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위긴 한데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뭐만 많이 쓴다고요? 손목 또는 헤드. 헤드를 던져라, 클럽을 던져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 뿌려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몸의 회전도 없고 팔의 사용도 없고 뭐만 던져요? 헤드만. 이렇게 헤드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치키닝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볼이 왼쪽 갔을까요? 뭐 왜 저는 얼리 익스텐션이 됐을까요? 왜 거리가 안 나갈까요? 왜 공이 뜰까요? 왜 탑볼이 날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오히려 너무 손목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탄도가 많이 안 뜨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저 또한 의도적으로 왼쪽의 벽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헤드를 보내주는 행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독이라는 것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처럼 뭐 이거를 좀 함께 사람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연습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이 뭐 바디스윙, 암스윙 이렇게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누지 마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클럽을 던진다고 해서 팔이나 가슴을 멈춰놓고 헤드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디스윙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암스윙은 대략적으로 저런 느낌이다. 우리 골퍼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레슨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